오늘은 그 릴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릴에 맞는 낚싯대를 어떤 것을 구입하느냐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앞서 예를 들면 강성동 바늘 3호다 그러면 적정 크기가 있을 거고 4호, 5호 하면 점점 커지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릴은 이 숫자가 커질수록 릴이 커지고 강한 거고요. 낚싯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낚싯대가 1호에서 3호랑 비교를 하면 1호보다 3호대가 훨씬 3배 정도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경질대. 그런데 같은 1호대라도 경질대가 있고 중질대가 있고 연질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연질대는 쉼새가 좋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U자 교집합 모양으로 휘거든요. 그러면 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단점은요. 너무 휘어버리면 고기를 제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으로 파고드는 고기. 뭐 예를 들면 돌을 틈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시 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은 돌로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연질대니 그냥 훅 박혀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뱅에돔 전용, 뱅에돔, 붙박이 뱅을 구레라고 하는데 이 구레 전용 낚싯대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경질대가 많죠. 허리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끝은 예민한데 허리 힘이 강하게 그렇게 낚싯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육지에서 남해나 또는 동해에서 직벽 밑에 있는 여들이 수중료가 별로고 직벽에서 낚시할 때는 보통 1호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0.8호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번 딱 끌어내면 더 이상 걸릴 게 없죠. 직벽이기 때문에 구멍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파제라든가 그런 때는 0.8호 1호도 충분합니다. 손맛도 좋고 연질대라도 제압도 되고 내가 육지에서 주로 강성동을 낚시한다. 직벽권에서 낚시를 한다. 그럴 때는 1호대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주도는 상황이 달라요.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화산섬이기 때문에 먼 바다를 간다 하더라도 수중료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제가 사담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신발 나이키 에어를 한 몇십 년을 신었는데 근데 제주 와서는 제가 에어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갯바위를 타고 다니면 몇 번 칙 하고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찍찍거리는 걸 양쪽을 찢어놓고 그냥 쓰다가 나중에는 세 번 정도 하다가 도저히 포기하고 이제는 에어를 못 써요. 그만큼 날카롭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고무가 센 고무가 쭉쭉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잡은 못줄이나 그러니까 작은 목줄, 바늘과 연결된 목줄이나 원줄 정도는 가볍게 끊어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게 어느 정도 강한 대를 써야 돼서 제주분들은 보통 1.5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좀 있다 싶으면 1.2호 정도. 그리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그냥 큰 거 걸리면 막 파고드니까 그거를 잡아 제어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1.7호 정도. 근데 1.2호랑 1.7호는 무게 자체가 완전히 많이 달라요. 무겁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낚싯대라도 1.7호 정도 되면 중질이기 때문에 좀 무겁고 1.25대는 좀 가볍기 때문에 점점 가볍게 가는 추세긴 합니다. 점점. 그래서 제주도에서 낚시를 하겠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에는 예전에 1.5호를 추천을 했지만 요즘에는 1.25 정도 추천을 하고요. 이게 옛날에는 1.25대다, 1.5호대다, 2호대다, 3호대다 이렇게 가다가 요즘에는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F대, T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F대는 1호대에서 1.25대를 말하고 T대는 1.5호에서 1.7호 정도 되는 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낚싯대에 1.5 이런 숫자가 없어요. F대, T대.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빼고 이제 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F대입니다. F대. 그죠? F라고 써있네. 그죠? F대. 릴은 설명을 드렸어요. 릴에 2500번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뭐 C가 붙고 LT가 붙고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죠. 물론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그럼 낚싯대는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중간에 항상 보시면 뭐 어디서 만들었다 낚싯대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항상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53 또는 530이라고 써있습니다. 이 표시는 5m 30이라는 얘기인데요. 낚싯대, 그 찌낚시의 낚싯대 기본 길이는 5m 30입니다. 근데 왜 굳이 5m 30으로 고정을 해놓냐. 키가 크나 작으나 5m 30이 가장 내가 혼자 물고기를 잡고 그 쉼새가 적용이 돼서 그 잡은 물고기를 나 혼자 뜰 채를 내려서 잡을 수 있는 딱 적정 거리입니다. 제압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건 좀 특이한 낚싯대인데요. 보시면 요거는 1.5에 4m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43. 이건 4m 30이라는 얘기거든요. 1m가 작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성분이 그 말씀했죠. 그럼 여성분한테는 어떤 걸 추천하느냐. 낚시가 일단 재밌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걸로 가야죠. 결국은. 나중에 이걸로 가는데 5m 30이라는 길이가 꽤 깁니다. 생각해보면. 2m 거인이 2명이 붙고도 1m 50이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거리라서 처음에 이거를 잘 못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뭐 무게도 나가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손쉽게 이런 연안에서 할 적에는 1m 정도 잡은 건 괜찮더라고요. 너무 짧은 거 막 3m 30 이런 건 좀 그런데
그 가져오신 것들이 이게 3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예 못 하는 거고, 최소한 그래도 4m 30, 43이나 450, 4m 50 또는 480. 남자분들에서 키가 좀 작은 분들은 480이나 500짜리도 괜찮더라고, 5m.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거 추천해 드리고, 실제로 얘는 대도 얇고 작지만 무게도 가볍지만 1.5대예요. 그러니까 작고 얇다고 약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경질이냐 그러면 1.5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선상대입니다. 배에서 하는 흘림 낚시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배에서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5m 30으로 길들하게 흘리면 옆에 막 엉키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낚싯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상 낚싯대는 보통 3m에서 4m 30짜리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외에 어떤 낚싯대가 있는지 참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발 옆에다 놓으면 좀 비교 되실 겁니다. 일단 1호에서 1.25대 역할을 하는 이 F대, 요즘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러죠. F대가 있고, 이건 3호대입니다. 아, 3호대. 보통 3호대, 2.5대 이상은요, 원투대라고 해요. 가이드 자체가 이게 원투 가이드입니다. 가지고 오셨던 일들은 다 원투 가이드. 여기다 찌를 맞춰달라니까 제가 좀 당황을 항상 많이 하죠, 사람들한테. 아니, 여기 이런 찌에다 어떻게 이걸 찌를 맞추냐면, 이런 가이드를 써야 되는데.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원투 전용입니다, 한마디로. 보통 2.5대 이상은 원투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제가 아주 좋아하는 2.5대의 4000번 이게 거의 적절한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분이 사실 때는 찌낚시 한다 그러면 1.25에서 또는 1호대에서 1.75에 2500번에서 3000번이를 쓴다면 이건 250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m 2.5대잖아요 여기에는 한 4000번에서 5000번 일. 이게 뭐라 밸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500번 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릴마다 손잡이를 잡아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낚시꾼들 약간 끝에는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고 낚시를 안 하니까. 그럼 밸런스가 이렇게 맞는 릴을 맞추고 무게감을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릴 따로 보고 로드 따로 보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워낙에 장비 운동을 해놓은 놈이라 제 경험상은 장비를 쓰는 이 스포츠는 장비를 이해를 잘해야 되고 특히나 최상급자, 그 장비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딱 그 사람의 체격을 보거나 실력을 보고 딱 맞춰주면 초급자에서 바로 중급으로 넘어가는 게 장비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못 잡는 게 뱅해가 될 수도 있고 채비가 안 맞으면 또 어떤 사람은 초본데도 바로 채비만 맞추면 바로 뱅해가 입질을 하니까 그 정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낚시도 당연히 아깝고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갖추려면 일정 장비를 맞춰야 되고 대신에 무조건 고가를 맞추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보통 중가 정도의 밸런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구입하실 적에는 릴하고 밸런스를 맞춰라.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루어 같은 경우는 항상 파지라고 합니다. 손을 잡는 방법을 파지라고 하는데 이 파지를 루어는 항상 앞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었을 때 균형점이 맞는 걸 선택을 하고 이 찌낚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앞에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들어보면 대충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낚시하는 사람은 다 알 줄 알았는데 뒤에 발란서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란서막에. 그러니까 이 막에 뒤에 이 막 뚜껑 있잖아요. 이거. 이게 무게가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걸 발란서막이를 껴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가면 이 발란스가 안 맞을 때 약간 묵직한 마개를 달아주는 거고 너무 가볍다 그러면 더 가벼운 걸로. 그래서 이 밸런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상급자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알고 초급자 때부터 맞추면 중급자가 바로 상급자, 초급자가 바로 중급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낚시점에서는 제가 뭐 주업이 아니라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몰라도 낚시점에서는 정말 뭐 이렇게 하면 계속 바꾸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나도 속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고 설명한다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괜히 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네 번 정도 갈아타요. 릴도 그렇고 지금 한 번 갈아타신 거예요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갈아타면 되는데 보통 네 번이에요. 저로 예를 들면 처음에 6만 원짜리 릴을 샀어요. 그러니까 완전 싼 건 안 샀어요.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 어릴 때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6, 7만 원 정도 되니까 완전 저가예요 그게. 그걸 샀다가 그 다음에 12만 원, 13만 원 한번 갈아탔다가 그 다음에 울타그락 다섯 번 갈아탔네. 20 얼마? 그래, LBD가 필요한가? 누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잘 몰랐어요. 그냥 아예 그냥 꾼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막상 고기를 눈앞에서 아무리 드랙을 내가 막 이렇게 고기는 했는데 이건 풀 수가 없잖아요. 얘는 그 순간 제압을 풀고 하는데 큰 거 잡으면 쭉 끌고 가는 걸 이걸 여기 잠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고기를 터트려요. 막 바로 돈을 투입해서 바로 LBD를 사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LBD를 샀는데 하루 종일, 왜냐하면 장비가 이 가벼운 채비에 낚싯대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갯바위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장비가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모든 자비를 조끼 안에 다는단 말이에요. 저렇게 조끼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럼 그 조끼 안에 다물고 또 조끼 안에다가 뭐 태클 박스 이것저것 바늘하고 꽤 무게가 나가는 거를 이 낚싯대까지 들고 있으면 무거워요. 자꾸 이제 가벼운 걸 찾는 거예요. 가벼운 거, 가볍고 기어비가 좋은 거. 그래서 낚싯대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하면 안 했지 낚시는 항상 갈아탈 수밖에 없다.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3개월이면 대부분 다시 바꿔러 와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내 드려도 이 양 바꾸는 거 20만 원 정도 사십시오. 근데 처음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냥 7, 8만 원짜리 살게요. 근데 3개월이 안 걸려요. 최한 2개월쯤 되면 와요. 그냥 다시 바꿔러 와요.